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1살 이세윤입니다. 제게는 친한 대학 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이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친구는 저와 같이 있는 동안에도 SNS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인증샷을 찍고 올리느라 저랑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증샷이요? 네. 인증샷. 인증을 하는 사진 이거죠. 내가 뭔가를 사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아, 뭔지 알아요. 그 인증샷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요를 되게 많이 누르죠. 저도 종종 올리거든요. 어디 가거나 뭐 먹거나 하는 거? 저도요. 맛집 이런 데 가면 꼭 올려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올린 인증샷이 문제가 됐습니다.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 것 때문인데요. 투표 인증샷, 뭐가 문제였을까요? 친구가 손등에 도장을 찍어 올렸거든요. 맨손에 도장을 찍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손등에 하는 투표 인증샷을 피해달라는 방역 지침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손등 인증샷을 올린 친구. 친구의 인증샷에는 비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친구는 투표 인증샷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SNS를 하지 않았어요. 아, 인증샷에 중독된 친구 이야기였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요. 이유는요. 자기야,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어, 너무 좋다. 자기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나랑도 같이 가면 되지. 이제 저녁 먹어? 어, 친구들이랑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보내준 사진을 보니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맛집인가 싶어 검색해보니 글쎄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거더라고요. 인증샷을 가짜로 보낸 거예요? 네. 수상한 느낌이 들어 같이 갔다는 친구의 SNS를 찾아봤는데요. 그 친구는 글쎄 제 남자친구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갔던 거죠. 아, 뭐야.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인증샷이라고 거짓말 들켰네. 남자친구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인증샷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증한 사연들. 너무 재밌었죠? 그러게요. 인증샷이 독이 됐네요. 하지만 인증샷은 참 좋은 추억이기도 하죠. 그럼요. 아, 우리도 인증샷 한번 찍을까요? 그래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봐요. 김치!